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2021년 코리안 리그 2라운드 웅경대회 시작합니다. 어제 대회는 캔슬됐고요. 오늘은 많은 선수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날씨도 좋고 타스크도 72.6km 날씨가 좋은 만큼 타스크도 좋게 짰어요. 저는 이륙 준비를 좀 늦게 했어요. 끊어진 산줄이 있어서 그걸 저 집에서 다 해고 왔어야 되는데 안 보이던 게 갑자기 끊어지려고 하는 게 있어서 산줄을 교환하고 이제 이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늦어져가지고 약 4년 만에 4-5년 만에 시합을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떨리고 워낙 선수들이 우리나라 리그전 선수들이 비행을 아주 잘해요. 간만에 자 했습니다. 오늘 비행은 제가 초반에 몸이 풀리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홀순날이라 좌턴을 합니다. 홀순날은 3개의 공통으로 좌턴을 하는 것이 룰입니다. 짝순날은 우턴이고 이런 것도 여러분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스타트를 하려고 선수들이 각자 좋은 위치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 3시간 30여분 정도 비행을 했어요. 아주 피곤하고 힘든 비행이었습니다. 최고 고도는 중간쯤에 한 1800 정도 이상 올라갔어요. 고전에는 계속 1400으로 다녔습니다. 이제 카메라, 헤드 카메라가 꺼지고 프론트 카메라로 착륙하는 장면을 찍고 있습니다. 산에 너무 낮게 붙여가지고 저는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바로 착륙을 하게 됩니다. 바로 저기 노란 엔저 3 저 글라이더는 여기서 살아서 골에 갔습니다. 저는 여기 안전하게 보리밭에 착륙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시합을 해서 그런지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제 글라이더를 정리를 하고 날씨 참 좋죠. 내일은 좀 더 신경 써서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자, 타스크가 72.6km 짜리 타스크 나오고 오늘 시합은 골에는 못 들어가고 그 앞에 내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더맨입니다.